영주시가 식목일을 맞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6 경상북도 시군 평가에서 영주시가 도약상을 수상했습니다.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017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4월입니다. 꽃과 나무에서 뿜어내는 초록빛 생기가 봄의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봄의 생동감을 느끼며 나무의 가치와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식목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서천 둔치에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주 구규림 관리소는 지난달 30일 산림청 개청 50주년과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영주시와 합동으로 희망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천 둔치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산수유와 철쭉 등 화목류와 두릅나무, 헛개나무, 아로니아 등 건강에 좋은 특용수를 비롯한 19종 2만여 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산림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서명 운동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홍보물도 함께 배포해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 보호 활동에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영주시는 시민들이 내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식목일을 맞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016 경상북도 시정 운영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 도약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 경상북도 시군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도약상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부 합동평가 9개 분야 119개 항목 80%, 도정역점 시책 5개 분야 30개 항목을 20% 반영하는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주시는 도정역점 시책 도내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그중 투자 유치와 서민생활안정 분야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인 결과 도약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시책과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영주시는 경상북도와 봉화군 합동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 단속은 화목 사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인위적 확산 요인을 제거하고 땔감 무단 이동 및 사용 시 처벌 기준을 사전 고지하는 등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영주시, 봉화군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기동 단속을 통해 생산 확인표 소지 여부 및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영주시와 봉화군은 경북 북부 지역의 소나무류 보호에 가장 선봉에 자리한 것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동 단속을 비롯해 전 산림 행정력을 동원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모여 소백산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함께 나눈 2017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맑은 공기 속에서 영주 시내 일원에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만여 명이 참가해 힘차게 뛰며 체력을 다지고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마라토너들이 출발선을 힘차게 뛰어나옵니다. 대회 종목은 풀코스와 하프코스, 그리고 10km와 5km. 출발 전 의욕과 열기가 넘치는 현장입니다. 앞에 나선 선두그룹은 힘차게 질주하며 기록 갱신에 나섭니다. 일반 참가자들과 가족 참가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달리는 중에도 즐거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덜어는 걷기도 하지만 결승선에서는 마지막 힘을 쏟아붓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았고요. 그리고 뛰는 내내 시민들 응원이 달리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영주하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인심도 좋고. It was really fun. It was my first time racing in Korea, so it was a great experience. 이번 대회에는 영주 시민을 비롯해 전국의 달리미 가족 만여 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영주시에서는 참가한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특히 소백산을 배경으로 하는 마라톤 코스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코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마라톤 전 구간에서 풍물패가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대회가 열린 시민운동장에서는 한돈협회와 향토음식연구회 등이 돼지고기와 잔치국수, 부침개 등을 무료로 제공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코스와 안전한 대회 운영으로 해마다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는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영주시 보건소의 출산용품 무료 대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대여 건수 1,580건, 월 평균 70여 건으로 인기를 얻어온 데 이어 보건소는 젖병 소독기, 흔들 코끼리, 뮤지컬 보행기 등 인기 품목을 추가로 구입해 출산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대여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영주시 거주 가정이면 가능하며 대여 코너를 직접 방문해 회원으로 등록하면 2개월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는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29일 SK머티리얼즈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과 유해화학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 통제단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재난에 대응 토록해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종합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와 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을 보호하고 관내 재난 상황에 완벽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와 한인회, 교민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영주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관과 현지 매장 3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영주의 특산품인 사과, 홍삼 제품, 한부각 등 제품의 시식과 홍보를 마련해 영주시 농특산물의 참맛을 알렸습니다. 옛 영주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한 영주 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4월 영주시 아이놀이 장난감 도서관 입주에 대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알록달록한 무지개 벽화를 그려 청사 환경을 새롭게 연출했습니다. 알록달록 무지개 캠퍼스 벽화 그리기 사업은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하에 봉사단을 비롯한 주민 120여 명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주 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4월 6일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아파트에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 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영주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건축과나 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 스마트 쉼센터에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부모와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방 교육, 가정 방문 상담, 내방 상담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경북 스마트 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과정별 선착순 20명입니다. 희망자는 영주시청 홈페이지나 홍보전산실로 전화 신청하시면 되며 각 과정이 시작되는 전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보전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URL을 접속하면 생활안전을 비롯해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안전 등 안전 관련 영상 콘텐츠 105편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과 눈이 따가운 증상 등 건강에 이상 증세를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잔대와 맹문동, 도라지, 더덕과 같은 전통 약초를 차로 끓여 마시거나 사무실과 집안에 화초를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이겨내고 건강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